바다 your baby? 없어요. your baby 없어? 없어요. 우리 또 식당 왔습니다. 충장로에 있는 이게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죠. 저희들이 주문한 음식은요, 이 프라임 모듬 2인분입니다. 이런 게 되게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불 앞에서 이런 게 없잖아요. 당당하게. 이 양쪽에 있는 거는요, 생고기고 이거는 불고기 양념된 거예요.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고기 굽습니다. 지금 아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자, 조금씩 완전 굽습니다. 오! 소고기는 많이 키면 질겨진다. 그래서 나는 미디엄 아니고 레어로 먹는 거야. 나는 이거 아가 전 이럴 때 먹어요. 맛있어. 이게 가격이 되게 좋아. 아가 이거 먹어. 근데 괜찮아. 맛있어? 아다,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찍고? 어때? 맛있어? 다만? 다만? 오케이. 오케이. 코리아 스타일. 이게 이 소스가 좀 달라, 맛이. 이 소스랑. 이거. 잘 있어. 이게, 이게. 찍어서. 고기가 너무 많이 익혔다 싶으면 이렇게 상크로 이렇게 얹어주면 돼. 고추 안 매워? 괜찮아? 고추 이거 매운데? 이게 괜찮아. 아, 그게 무가 맛있어요. 이거 무친 거. Very nice. 이런 양념들이 또 맛있어. 맛있겠네.
촬영해. 양파 양파 좋아하세요? 와 이거 청양고추 제대로 맵네. 와, 와 내 입에서 맵다는 거랑 진짜 맵는데. 코리아 대박. 양파 없어. 양파 더 달라요? 이거 잘 드셔. 이 식당 좋아? 좋아. 너무 많이 익으면 질겨서. 지금 먹어요. 풀떼기. 지금 굽게 될 이 부위는요 등심이에요. 이쪽. 오케이? 비소리랑 같아. 아단 나 고기 잘 굽죠? 잘해. 나 프로야. 이게 혼수건 가지고 다니는 거. 맞아. 그리고 이렇게 솔직히 나는 이때 먹어. 저는 이때 먹어요. 진짜 맛있어. 평일 지금 3시경이에요. 당연히 손님이 없겠죠. 아니 시내 자체에 손님이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난 아주 큰 거 먹어. 전 이렇게 PT가 있을 때 먹습니다. 그래 부드러워요. 어. 형님, 너 많이 익히면 안 돼.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안 돼, 안 돼. 질겨. 그거 오래 보면 안 돼. 질겨. 괜찮아? 야, 여기 가성비 있네. 그다음 이 가운데 있는 불고기 있습니다. 이 양념된 거. 어? 그 전에 불판을 한번 받겠습니다.
괜찮아? 불을 꺼야 돼. 제가 양파. 양파 있어. 양파 있어. 그리고 고려 마늘. 네. 고려 마늘. 네. 네. 이거. 그럼 이거. 뭐 이것저것 다 넣으면 돼. 맛있어?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원탭? 투탭? 예스. 그 양념 발린 걸 제일 좋아하시네. 간장 베이스 불고기를 제일 맛있대요. 그냥 일반 생고기보다. 이 집 싸! 가격이 싸! 착해! 이런 양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큰 거, 여기, 여기, 여기. 아, 마늘. 아예 많이 했다. 와. 너희, 하나, 둘, 셋! How you like that? 탕아! 이 소고기의 맛을 터키 친구와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아, 알았어. 여기 있는 게 제육. 맥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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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 시대도 하는데, 육체 시대부터 이거 하려고 기대를 하나? 이 상태에서 아마 앞 10시대, 예배에서 20시간씩. 아마 같은 날짜 뛰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겨울에 지금 김치를 맛. 아니, 그래도 지금 이맥적인 친구가 김치라고 얘기해. 고기는 진짜 내가 구워야 돼. 일단 그래야지 내가 맛있고. 아다님이 마지막 남은 고기를 저한테 양보하셨어. 아바바바바바바. 마지막 남은 고기. 감사합니다. 하나, 둘.